암송 성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첫 시간에 저희의 마음들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온종일 동안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영혼이 온전히 집중되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저희의 삶에 허락하시는 소중한 은혜들을 열매로 맛보고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더 풍성히 누리며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지극히 선하심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기 위해 우리에게 고소하며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압도할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풍성히 거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외면하거나 핑계하거나 덮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히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내어놓으며 정결함을 받으며 씻음을 받으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습관이 오늘 저희의 걸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바를 분별하며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주의 빛 대신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워지기 쉬운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더라도 저희가 무엇을 약속으로 붙들고 씨름해 가야 할 것인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했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엄하게 그것들에 대하여 징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들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례들을 거의 대부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배워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반복적인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하는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또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반복적인 권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법한 하나님의 뜻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미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결심까지 했지만 또다시 또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굳어진 우리의 삶에 쐐기처럼 박혀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역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그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씨름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직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의 씨름들을 미루어 놓거나 우리가 그 씨름들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실천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의 숙제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과제로 붙들고 씨름하기를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라도 우리가 범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할 그 형벌로부터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양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절히 원하시는 뜻들을 순종하기를 자원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암송성구인 시편 51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되 하나님은 억지로 붙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너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씨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변화는 현재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변화되어진 기록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몇 가지 것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우리가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또한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옳은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삶에 많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내 삶 속에 항상 변화의 과제들이 진행형으로 품어지고 또 씨름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듣기는 들었으나 실현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발견하고 고쳐 나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영광스러운 우리 신분에 대한 정체성의 분명한 확인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의 삶이 더욱 탄력을 받고 더욱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씨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할 두 가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처하게 될 문제의 상황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계신 이 죄들, 이것을 온전히 그들의 삶에서 벗어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될 심각한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우리가 단절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복, 자손의 복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무자하게 될 것이다.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이 그와 같은 삶을 지속했을 때 그들이 결국 직면하게 되었던 그 결과, 이 땅으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이 그들을 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는 나름의 유익과 만족을 우리는 너무나 크게 생각한 나머지, 그 삶을 지속했을 때 우리가 결국 받게 될더 쓰라리고 엄청난 손실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된다는 것, 엄청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엄청난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순종한다면 그땅 가운데서 너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민 중에서 구별된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것임을 내가 확인시켜주고 내가 그에 걸맞도록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구별하여 은혜를 베풀며 다스리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아직 실현하고 있지 못한데,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할때 우리 안에 분명히 마찰이 있습니다. 또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될때더 잃게 될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겹지만 순종의 삶을 실험해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현재 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성숙해가는 삶으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변화를 위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합치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또 이미 우리의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그뜻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엄청난 것에 대한 매료됨과 그 가치를 우리가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품게 될때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이미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던 그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붙든다면 너희의 힘과 너희의 자원으로 불가능한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붙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내 가치에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요. 너희가 내 가치에 헌신한다면 너에게 어려워 보이는 그 가능성, 내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가능성을 먼저 재고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치를 끼워 맞출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룩의 가치.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거룩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고 내 영혼 안에서, 내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열망을 그것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게 될때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더 많은 힘과 기회와 능력을 가진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삶, 누릴 수 없었던 삶의 가능성을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들로부터 구별된 삶, 만민이 우러러보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향할 때 실현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새롭게 변화시키며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경계 지으시고 구별하신 것을 나도 경계 짓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하신 것을 나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능성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시고 약속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부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며 주님과의 동행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